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 본부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 또 핵심 섹터 이야기, 아이디어와 인사이트 오늘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장 전반적인 의견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조금 2월은 쉬어가는 분위기일 듯한데 또 안 쉬고요. 어떻게 보세요, 흐름들은? 일단 뭐 AI, 챗GPT, 네. 네. 삼성 반도체 뭐 그 감산. 뭐 이런 거가 네. 지금 시장에서 달궈졌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2,500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순환매적으로 빠진 종목을 좀 사고 이렇게 온 거거든요. 2월에 들어와서는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계속 고액이 하루하루 따라 약간 다르잖아요. 근데 방향은 봤어요, 사람들이. 아, 끝은 봤다. 네. 근데 끝은 봤는데 이게 내려가느냐 아니면 꽤 오래 가느냐. 여기서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거든요. 네. 방향은 봤고, 그 다음에 많은 종목들이 바닥에서는 올라왔고, 이제 눈치 작전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실적이 확실히 나올 종목이 뭐냐. 다시 이렇게 좀 분위기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2월은, 오늘 주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지난주 월요일 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카지노 같은, 이렇게 중국 리오프닝 주가 아무래도 실적은 3월, 4월 이렇게 갈 때 확실히 붙거든요. 중국만 오픈되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이제 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이번 주에 관련된 애널리스트 리포트들도 중국이 입국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도 일본만 가지고도 지금 엄청나게 네. 그 매출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봤을 때는 실적이 단기적 붙을 수 있는 주식에 좀 남아있고, 나머지는 환율 다시 달려있기 때문에 환율이 다시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1,256씩 갔는데 다시 1,230까지 내려오면은 전체 장에 한번 으쌰해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 장은 2,500 터치가 어려운 상태에서 개별 종목 내지는 터치를 하더라도 그렇죠. 크게 치고 가지는 못하는 네. 상황에서 순환매 그러면서 3, 4월 달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주식에만 붙는 이런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좀 지루하게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네. 뭐 IT 쪽에 워낙 전문가시니까요. IT 반도체 얘기하겠습니다. 시장 뭐 2차 전지가 워낙 지금 뜨거운 상황이지만 핵심은 역시 삼성전자를 비하면 반도체 IT가 시장의 중심에서 시장을 끌고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뭐 AI 이슈 이런 걸로 수요도 있고,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컨퍼런스 콜 하면서 감산 얘기 안 꺼냈는데 그렇죠. 시장에서는 니네 하고 있잖아. 뭐 이렇게 맞아요. 봐도 되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네네. 봐야 돼요? 감산은 대놓고는 안 하지만 소리 없이는 한다. 단기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익이 주는 건 또 맞기 때문에 네. 속도감 있게 투자를 좀 늘리거나 그런 거는 네. 하반기로 미룬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쪼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오케이. 쪼지 않는다는 건 뭘 안 쪼지? 그러니까 뭐냐면 네. 공급을 늘려서 네. 수급을 아주 힘든데 네네. 더 쪼들리게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 정도 가지고 버티는 국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면은 이 정도면 삼성전자가 오자를 다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혼자 치솟기도 어렵고 왜? 실적이 안 좋은 확실해. 똑같습니다. 네. 금리가 올라가는 건 맞잖아요. 근데 금리가 내려오는 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올라간 거에 대한 임팩트가 있는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은 건 1, 2분기 지나가야 돼요. 근데 1분기가 바닥인지 2분기가 바닥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가는 그냥 논스톱으로 갈 수는 없고 됐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바닥은 찾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그 와중에 2차전지 갔다가 리오프닝 갔다가 환율 보면서 환율이 뭐 다시 1300 가지 않으면 좀 다시 내려오면 사고 이런 패턴으로 갈 것 같아서 네. 뭐 여태까지 온 거 이 정도 이 패턴대로 시장보다 언더를 특별히 안 하면서 뉴트럴 정도로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 AI 이슈야 뭐 워낙 사실 시장이 지금 광풍이 불어닥치니까 뭐 네. IT 전 분야에 미치는 거고 반도체도 영향이 있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당장 그 수요가 네, 있겠지만 그렇죠. 사실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그의 수요가 당장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있지만 지난번에 데이터 센터 다시 지어야 된다는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쪽에서 조금 올해 모멘텀이 좀 가시적인 게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러게요. 네. 봤을 때는 데이터 센터 쪽에서 과거에 만들어놓은 거 21년도, 22년도에 데이터 센터 많이 지었거나 아직 지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된 거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가 완공되고 나서 서버 발주를 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작년에 많이 했고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데이터 센터가 새롭게 뭐 많이 져서 바로 무슨 그 주문이 많이 쏟아질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짓고 있는 것이 완료되면은 데이터 센터 완료되면 서버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AI도 마찬가지죠. AI 트렌드 가니까
다른 건 몰라도 AI용 서버에 대한 거는 그런 데이터 센터는 올 하반기부터 수요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 맞습니다. 신규예요. 데이터 센터 또 들어보면 몇 년 지나면 그 안에도 또 이제 교체를 좀 해야 된다. 서버를 교체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도 뭐 5년, 6년 이렇게 마구잡이하는 게 아니고 네. 감가상각을 하거든요. 감가상각을 늘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 증거를 더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지금 당장 많이 안 하는데 네. AI 같은 새로운 거는 새로운 그 아키텍처에 대한 투자는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가 있는데 데이터 센터 투자를 100을 하기로 했다. 작년에. 올해도 한 100 정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옛날 넌 AI는 조금 줄이고 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AI에 대한 새로운 신규 투자는 올 하반기 어느 시점에는 가시화될 것이다. 이게 상충되지만 밸런스 있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반기를 버텨보자. 이런 형국으로 갈 것 같아요. 메모리 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하반기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표 가져오신 거 가운데는 특별히 안 봐도 됩니까? 넘어가도 됩니까? 뭐 네. 하이닉스 강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게 네, 있는데 네, 한번 볼까요? 네. 혹시 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띄워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 많이 강세 올라왔잖아요. 오늘 네, 저 좀 갖고 있는데 AI가 막 되고 뭐 챗GPT가 되면은 D램이 달라지는 거는 당장에는 D램의 아키텍처가 좀 다른 게 들어가요. 아키텍처는 뭐 구조, 예, 설계 구조가, 네네, 설계 구조가. 요만 기억하면 되는데 HBM, High Bandwidth Memory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대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네. 이것이 각기가 엄청 비싸, 지금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비싸거든요. 근데 한국 투자에서 얘기하는 건 아직 엔비디아의 GPU도 쓰고 뭐 여러 가지 핫터 쓰는데 거기에 메모리로는 이 High Bandwidth Memory가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증가되는 거 본 거 아직은 없다. 너무 설레발할 거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들어가더라도 전체 하이닉스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한 5% 미만일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수급이 개선되는 만약에 연말이나 이때에 이 HBM이 지금은 관찰이 안 되지만 오도가 늘어나면은 그 5% 추가적이거나 증가되는 수요가 공급이 줄어서 수급이 개선되는 올 가을쯤하고 결합이 되면은 그러면 올 4, 4분기는 다른 시추에이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취를 하실 필요 있는데 HBM이나 메모리가 아직은 관찰된 바 없으니까 주가가 다이렉트로 1, 2분기에 확인되기에는 조금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해서 속도 조절의 감을 지금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지난번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때 말씀 좀 분할해서 사모으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비하면 레벨이 지금 꽤 많이 올라온 올라왔죠. 겁니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어쨌든 막 서둘 필요 없는 거고, 필요 네, 기본적인 시각은 반도체 경기도 좋게 보셨고, 네. 결국 이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뭐 DDR5나 데이터 센터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기술 수준이나 경기에 밀접한 건데, AI 같은 경우는 사실 이슈가 확 나오면서, 네, 네네. 이 에너지를 공급하잖아요. 네네. AI 그 이슈, 전쟁, 뭐 이런 경쟁,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오늘 뭐 얘기 나온 게 뭐 AI 관련주로 언급되는 주식을 사는 게 좋은 건지 반도체를 사는 게 좋은 건지 네이버를 사는 게 좋은 건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이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AI 관련된 주식은 다 갔어요. 네. 네. 흥분을 많이 했습니다. 네. 조금 차분해질 필요가 있고 궁극적인 수요는 엔비디아하고 나중에 지금이 아니더라도 한 6개월, 1년 뒤에 가시화되는 메모리가 수요를 보게 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넘버원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내려가면 그건 뭐 저기 얘기할 수 있죠. 우리나라 주식 아니니까 저 같으면 사겠어요. 엔비디아는 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줍줍. 만약에 기술적으로 삼성전자가 99,000원 이상 빠지거나 하이닉스가 85,000원 이하 빠지면 그런 어떤 다른 변수가 있겠지만은 그걸 대비해서 줍줍하는 거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는 거는 지금보다는 6개월, 9개월 뒤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인내를 하고 기다리시면 결국 되는 거고 약간 테마성이 관련되고 많은 AI 관련들은 채찍했지만은 한국에 있는 업체 중에서 미국에 있는 그 챗GPT하고 관련돼서 다이렉트로 연결된 주식이 별로 없어요. 네. 물론 있으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얼핏 말씀, 어떤 저 먹고 오늘 많이 네네. 빠지는데요. 네. 그 무슨 설계를 많이 한다. 오픈했지. 네네네. 네. 그런 주식도 오늘은 이 시절이 나오죠. 이수페타시스도 엊그제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이수야 뭐 그것도 이유가 있지만 오픈했지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은 건데 그거 말고 여러 가지 테마성으로 언급된 주식 많이 오른 거는 조금은 이제는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반도체로 귀결됩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반도체 IT는 뭐 핵심 섹터 가운데 하나라서 계속해서 언급을 업데이트를 그야말로 이제 김장일의 투자 업데이트 최근 업데이트 해주셨고 AI 얘기했고요. 그 리오프닝 쪽에서는 이제 카지노 쪽 중국 모멘텀이잖아요. 보자고 네네, 하셨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데 그냥 보내드리긴 섭섭하고 그 밖에 또 좀 시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좀 투자해야 될 눈여겨봐야 될 뭐 섹터나 아이디어 좀. 근데 리오프닝 주식 네. 괜찮고요. 네. 또 갈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일본만 가지고 지금 오른 거기 때문에 실적이 중국이 오픈되면 붙거든요. 그럼 애널리스트 실적에 대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게 아마 3월, 4월 달에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카지노라든지 기타 등등 리오프닝 주식은 좀 더 단기 트레이딩 업이 이어질 것 같고요. 한 가지 2차전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네. 2차전지 중에서는 많이 올랐어요. 대부분 다. 많이 올랐지. 뭐 삼성 SDI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LG에너지보다 삼성 SDI가 투자 여력이 더 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삼성 SDI 관련되는 밑에 있는 삼성 SDI 이렇게 같이 엮어있는 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 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많이 올랐고 하나는 조금 덜 올랐는데 하나 덜 오른 것이 얼마 전에 상신 EDP라고 있어요. 이제 원통형 전지를 만들면 케이스를 만들거든요. 네. 케이스 만드는데 삼성 SDI 향 나가는 게 한 80%예요. 얘네 매출에. 그러니까 삼성 SDI 내에서도 이 케이스의 한 50%를 얘네가 단다는 게 상신 EDP인데 리포트가 괜찮은 게 나왔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게 주춤하거나 빠지면은 이런 거는 주춤해도 괜찮은 종목 중에 후보자고 또 하나는 WCP라고 그 삼성 SDI한테 많이 의존하는 WCP라고 SKI 테크놀로지처럼 분리막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네. 삼성 SDI 분리막은 WCP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4만 원까지 가도 한 20% 올라서 지금은 어떻게 될지는 저도 한 번 더 다시 검토해야 되는 이런 종목 말고는 2차전지도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풍력 관련된 주가 수주를 계속 받으면은 거기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풍력 관련주는 사실상 오도가 팔팔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조금 밸류가 조금 목에 찼거든요. 근데 지금 오도를 다시 받고 있는 흐름으로 보면은 올해 또는 내년까지의 성장성에 대해서 다시 사람들이 볼 가능성이 있으면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지 않네? 라는 관점으로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IRA 법안을 통과와 함께 해상풍력, 그 다음에 육상풍력 합쳐서 그 업사이드가 새로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그 주식 많이 오르게 했습니다만 오도 때문에 그런 주식도 풍력에 관련되는 것도 2차 전지 못지않게 IRA 수혜의 개념으로서 좀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CS윈드, CS베어린 강하네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은 IRA와 관련된 세부 그 세안들이 뭐 3월쯤 나오게 되면 네. 보조금을 보조금을 준다면서요? 아직 안 나왔는데 얘네들은 이제 오도를 받은 거거든요. 네네. 그 무슨 얘기면 장기적으로 이쪽의 시장, 미국의 성장성에 대해서 네. 앞쪽에 그 설계하는 그 디벨로퍼들이 급해진 거예요. 수요가 빨리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에 오기 전에 이미 오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특정한 회사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현재 갖고 있는 시장에서의 기대치가 상당히 실제보다는 낮은 수치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데이팅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IRA만 보면 2차 전지 소재 뭐 이런 쪽만 우리가 혹은 그렇죠. 전기차 보조금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친환경 쪽의 보조금 이런 게 또 실제로 있대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각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나중에 그 유럽발 아이 뭐 우리가 IRA라고 부르는 RCM인가요? 그것도 네네. 나중에 한번 체크 한번 해주세요. 한번 지금 봐야 될 것들 폐배터리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니까요. 예, 김장열의 투자 업데이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